물새와 조개. 그 책자리는 저기가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되겠니? 저 아래 책상 위에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여기. 여기가 제자리야,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 책은 여기다 둘 거야. 책이 여기 있는 게 더 읽기 편하다고. 너 자꾸 고집 부릴래? 책을 보는 건 나야. 내 마음대로 둘 거야. 책을 정리하는 건 나잖아. 책도 다 제자리가 있는 거야. 여기를 제자리로 하면 되잖아. 안 돼. 이 책자리는 여기야. 어리 너, 이거 못 놔? 못 놔. 어서 이거 놓으라니까. 싫어, 여기다 둘 거야. 빨리 이거 못 놔. 못 놔, 못 놓는다고. 어디 너? 고집쟁이 말썽쟁이야! 뭐라고? 넌 매일 잉크병에서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잖아! 그건 어리 너 때문에 피곤해서 쉬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말썽쟁이면 잉키는 쬐끄만 벌레잖아! 어? 뭐? 나 벌레 아니랬지! 벌레 맞아요! 아니야! 인기가 확 많이 났나? 이 책이 재미있을까? 아, 전에 본 거네. 이 책은 또 뭐지? 이건 재미없겠다. 이거 봐야지. 물새와 조개 그림이 있네. 자, 물새 모자야. 바닷가에서 생긴 이야기인가? 우와, 바닷물이 움직이잖아. 한번 만져볼까? 우와, 진짜 물이다. 물고기들이 아주 커다란 게 맛있어 보이는데 배고픈 게 잘 됐다. 자, 야, 이번엔 안 놓친다. 또 실패. 배고파서 못 날겠다.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왠지 저 녀석들이 날 놀리는 것 같잖아. 할 수 없지. 물고기는 포기하고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아유, 배고파.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기운이 없네. 와, 왕조개다! 살금살금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이거 안 나. 싫어? 난 절대 못 나. 어서 놓으란 말이야. 내가 널 놓으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거 놓으라고. 이거 놔. 못 놓는다고. 정말 못 놔. 절대로 못 놔. 얼른 놔줘. 못 놔.
배고프지? 내가 놓지 않으면 넌 계속 굶게 될걸? 너도 지금 날 놓지 않으면 넌 햇볕에 말라 죽을 거야. 그러니까 놔. 네가 먼저 놓아야 내가 놓지.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뭐? 왜? 놔! 흥! 어? 무슨 소리지? 누가 오나 봐! 그랬어? 빨리 놔! 도망쳐야 된다고! 네가 먼저 놔! 이러다 잡히겠어! 그러니까 네가 놔! 빨리 놓으란 말이야! 얼른 놔! 네가 놔! 제발 놔줘! 오늘은 운이 좋은데? 이렇게 큰조개와 물새를 함께 잡다니 운수 대통이야!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나까지 잡혔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둘 다 잘못한 거야. 너희가 싸우고 있어서 내가 둘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싸우면 싸우는 너희들만 손해보는 거란다. 싸우면 싸우는 사람만 손해라고? 그러면 인키와 나도 싸워서 손해보는 건가? 아, 재밌었어! 이제 난 집에 가야지! 내가 너무 심했나? 인키가 안 일어나네. 정말 나 때문에 피곤한 건가? 인키가 조용하니까 심심하다. 다가 찢어졌던 책이잖아. 인기가 벌써 고쳐놨네. 이 책은 제자리에 꽂아둬야지. 어리가 책에서 벌써 나왔나? 어라? 저기 있던 책이 어디 갔지? 어? 오리가 꽂아놓은 건가? 물새와 조개를 보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배웠구나.